0000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의 테마는 메타버스 음식료 여름 환율 하락 폭염 맥주 주류 월드컵 슬래시 올림픽 반일이 다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은는 동사는 1924년 설립된 종합주류 판매기업으로 22개의 계열회사로 이루어져 있음. 동사의 영업부문은 맥주사업, 소주사업, 생수사업 및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맥주사업과 소주사업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맥주 부문의 주요 제품인 테라는 2021년 4월 테라 X 스마일리 한정판 출시로 시장 침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2022년 3월에는 27억 병 판매를 돌파함. 기업 개요 대쉬 하이트와 참이슬 및 석수 등 업계 브랜드 파워를 지닌 제품 라인업 보유, 주, 하이트진로 음료와 하이트진로 산업, 주, 등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 대쉬 업계 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류업계 내 경쟁 심화에도 가동률 상승과 비용 통제 노력 등으로 일정 수익 확보 노력 중임. 대시 기존 수출 시장과 이라크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맥주 수출 등 중동 시장 확대, 다양한 주류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신규 수입원 확보에 주력 재무. 대시 소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생수 판매 증가, 막걸리, 와인 등 기타 주류의 판매 증가에도 맥주 판매가 부진하며 전년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방역 지침 완화로 업소용 주류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맥주, 소주 판가 인상,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하이트진로의 시가총액은 2조 139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8위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상장 주식수는 7,013만 3,600여 한 주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이트진로의 퍼은 22.71배이고 추정 퍼은 1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6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3원이고 추정 EPS는 1,76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1배, 15,9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6,72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82번지억 원, 1,985억 원, 1,7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4억 원, 866억 원, 718억 원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2번지 16%이고 유보율은 220.0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03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2 마이너스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50원보다 2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종가는 3,500원이며 주가가 하이트진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종가는 3,500원이며 주가가 하이트진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하이트진로는 거래량 17만 2,800신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26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3만 9,997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만 4,012주, 삼성에서 1만 5,995주, 키움증권에서 1만 4,952주, 한국증권에서 1만 1,0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5만 4,419주, UBS에서 2만 1,97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304순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807주, 한국증권에서 12,2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59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25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하이트진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